오늘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LA의 한국어 학과 강의실에는 마늘과 고춧가루의 향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40여 명의 학생들이 김치를 만들기 위해 양념을 배추 포기에 골고루 바르고 있습니다. 경희대 조리학과 선후배 3명으로 구성된 김치버스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23일 한국의 김치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생각으로 400일간의 세계일주 프로젝트 끝에 밴으로 약 5만 킬로미터를 달려 24개국 130여 도시에서 김치를 알렸습니다. 리더인 류시영 씨는 지난 2006년 유럽 배낭여행에서 유럽의 친구들에게 김치를 만들어줬는데 맛을 본 친구들은 대도시에서 먹어본 김치맛과 다르다는 말에 김치를 알리겠다는 생각이 커져 김치버스 프로젝트로 발전했다고 말합니다. 정부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젝트들은 좀 큰 도시나 알려져 있는 곳에 위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냥 정말 한국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곳도 구석구석 곳곳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김치버스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김치를 만들어 본 학생들은 만들기도 쉽고 재밌다고 말합니다. It's fun. It's different. It's messy. It's really fun to make. There's fish sauce and kimchi. That's where the taste changes. But I think Korean food and Mexican food, both people like spicy food, and I like spicy food. 김치 퓨전 요리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김치 부리또나 김치 햄버거 같이.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젊고 열려 있다 보니까 타 문화를 받아들이는데도 되게 막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뉴욕을 거쳐 LA에 도착한 김치버스 프로젝트 팀. LA 한국 문화원에 김치 세미나를 열고 싶다고 요청했고 문화원은 한식 세계화의 일환으로 김치 프로젝트와 함께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김치버스 프로젝트 팀은 광주 김치축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며 LA 일정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 김치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LA A-Team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